알겠습니다. 이번엔 김경선 지사 사면 복권의 당사자인 민주당 얘기부터 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의 사면 복권 부탁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박찬대 대표 역시 원내대표 역시 김경선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웃긴 일이죠. 네. 참 야당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를 복권시키는 데 있어서 야당의 좀 의견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추측이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요 우리 논의한 적 없는데요 의견 들은 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실 공방으로 되고 있는데 참 웃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민주당이나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로는 당연히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여권 관계자는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스들, 대통령이나 당대표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예. 이재명 당대표는 아유 경쟁자도 이렇게 너그럽게 포용력 있게 품는 그런 분이야. 이렇게 무슨 일극주의, 뭐 독재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는 분이야라는 이미지를 박지원 의원이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고 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아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말 국민통합을 위해서 야권의 지도자도 이렇게 복권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 양쪽에 묻고 싶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네? 그렇게 좀 묻고 싶어요. 장성 장님. 네. 어쨌든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의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뭐 이런 경로가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 경로로 얘기했단 말이죠. 야당 대표가 야당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과연 이런 일이 진짜 없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을 때 네. 이런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또 사전에 조율이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도 또 지금 진실 공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직간접적으로 요청이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가 했든 다른 의원들이 했든 왜냐하면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쭉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야당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냥 네.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의견을 좀 듣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논의한 적 없다라는 것은 자 야당에서 이번에 야당 쪽 인사들 명단 1, 명단 2, 명단 3 해가지고 사유 적어가지고 뭐 보고서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은 사면 복권 명단은 이겁니다. 라고 줘가지고 좋아요. 그럼 잠깐 들어와 보세요. 앉아 보세요. 예, 같이 논의해보고 예.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는 좀 주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반응 이제 복권 뉴스가 나오면 환영하는 반응이 좀 많이 나왔을 법도 한데 환영하는 반응보다는 최대한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장경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떨떠름한 분위기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는 또 뭘까요? 사실은 이제 이런 야권 특히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사면 요청이 없었다. 이 얘기가 같이 나왔거든요. 예. 자,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면이나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사람 사면해달라, 복권해달라, 아까 장성철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명단 주고 그거 넣고 빼고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뒤에서 조용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복권 대상자에 올라갔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민주당으로부터는 뭐 적극적인 요청 없었는데요. 예.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흘린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민주당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의사를 전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할 때 얘기했다라는 거고 예. 또 박찬대 직무대행이 이번 복권 논의 시작될 때 연락이 왔길래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보고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4월에도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도 있었다. 그걸 갖다가 전달했다라고 예. 박찬대 직무대행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만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다른 뭐 주요 당직자들 들은 전당대회 중입니다. 또 일극 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게 네. 공개적으로 얘기가 안 되던 거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자적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요청한 적 없다라는 기사가 먼저 나오니 이거 갈라치는 거 아니야? 분열도 야권의 분열책 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민주당에서 뭐 특정 시기에 특정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김경수 지사 또 정경심 교수 석방 사면 복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인 거지. 이걸 갖다가 뭐 구체적으로 뭐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 끄는데 예. 어떻게 그 얘기를 갖다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